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여기 와서 정말 반가운 분들을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가신 지가 1년이 됐는데 이런 추모 행사에 감히 제가 발표를 맡게 돼가지고 처음에 부탁받았을 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게 있는가. 근데 이제 그래도 뭐 광고를 하셔가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늘 그렇듯이 막상 맡아놓고 보면은 그 다음에 책임이 무거우시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뭐 제가 학교에서도 뵙고 또 그 후에도 여러 가지로 개별적으로 만나뵐 기회가 많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항상 마샬을 생각하시고 또 마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마샬이 인간을 존중한 그런 경제학 연구에 대해서도 동감을 표하시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차가운 또 냉철한 두뇌, 머리 그리고 따뜻한 가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를 키우는 게 내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혹시 그 선생님과 알프레드 마샬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짧은 글을 썼는데 박현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병천 교수님께서 너무나 잘 정리해 놓으시고 또 선생님이 쓰신 글도 다 연보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저는 그냥 그 전반적으로 두 분의 생애 그 다음에 학문적인 업적, 교육, 사회활동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저 배포된 책자의 1페이지를 잠깐 읽겠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알프레드 마샬과 박현 변형윤의 생애와 업적을 비교 고찰하는 것을 통해서 박현을 올바로 이해하려는 데 있다. 이 글이 좀 약간 학술적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존칭을 다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마셜인가? 그것은 박현이 평생을 두고서 학문에 임하는 마셜의 자세와 그의 인간적 면모를 존경하고 흠모하여 본받고자 했기 때문이다. 제 생각입니다. 이는 또한 그때까지 독립된 학문 단위가 되지 못했던 케임브리지 대학의 케임브리지 경제학부를 창설하여 피고, 케인스, 힉스, 휘테커 등등의 아주 유능한 제자를 길러내 신고전 경제학을 정립하고 또 케임브리지 경제학파의 창시자가 되신 그 마셜과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재건하여 통계학과 계량경제학 강좌를 개설하고 경제수학, 통계학, 경기순환연구 등을 집행함으로써 한국 근대경제학의 기틀을 구축한 학현의 업적이 대등하다는 필자의 평가와 직 때문이기도 하다. 학현이 한국경제의 진단과 반성, 근대경제학, 한국경제론 등 현실 비판적인 책을 집필한 동시에 약자의 편에 서서 각가지 권한을 물었으며 사회활동에 헌신한 점이 평생의 대부분을 상하탑에 머물렀던 마샬의 생활과 구분된다. 몇 가지 그냥 파워포인트 자료를 했는데 잠깐 여기서 할까요? 화면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 생애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나왔는데 우선 생애를 보면 마셜은 1842년 7월에 태어났고 선생님은 1927년 거의 한 8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태어나셨고 두 분 다 수학에 어릴 때부터 수학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 마셜의 경우는 아버지가 엄격한 복음주의자 은행 영란은행 직원이었는데 그래서 마셜을 좀 그렇게 성직자의 길로 키우려고 그래서 고전을 굉장히 그 꼭 읽으라고 강요하면서 맨날 지켜보고 그랬는데
맛이 원래 뛰어났기 때문에 그 재정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머천트 타일러 스쿨이라는 그 사립학교에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졸업할 때 마셜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졸업했기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액 장학생으로 마셜을 받아들이고 그 옥스퍼드 진학했으면 거기서 공부한 다음에 성직자의 길을 가는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코스가 됐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마셜의 부친은 굉장히 환영했는데 마셜은 그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그리스, 로마, 히브리 등등의 고전에 파묻혀서 잘 알지도 못하는 하늘의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땅에 발을 디디고 인간의 문제를 더 천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미 좀더 자유분방한 학풍을 지녔던 케임브리지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셜은 옥스퍼드의 장학금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친은 마셜을 케임브리지 보낼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마침 약간 부유한 친척 아저씨가 장학금을 돈을 대주고 형식적으로 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곧이어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장학금을 줬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학했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자연과학, 이과, 그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관심을 보였던 마샬이 정치경제학 쪽으로 눈을 돌리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마샬이 틈날 때마다 그 런던 중심에 빈민가를 많이 방문해서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어렵게 살까? 이 가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거는 철학이나 역사나 또는 화학, 물리학 등등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 같다. 그래서 이제 정치 경제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당시는 경제학이 아직 정치 경제학으로 불릴 정도로 정치와 역사, 철학에서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국 이제 마샬이 경제학으로 비로소 이제 독립시키는 역할을 한 거죠. 학견 선생님은 황해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엄격한 유교 가문의 그 가정이었습니다. 뭐 가정이 가난한 건 아니었는데 비교적 부유한 편이었는데 그 부친께서는 학견 선생님 부친께서는 학견이 한학을 공부해서 공맹의 길을 좀 닫기를 바라셨는데 학견 선생님은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지에 보면은 부친이 상당히 실망하셨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곧 보통 학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에 가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시니까는 부친도 이거 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시고 경기 중학교를 그 당시 중학교라고 불렀죠. 다니시고 그러니까 그 황해도 시골에서 서울로 온 거는 거몇년 만에 처음 그런 이제 기질을 천재적인 재질을 보이셨는데 학현 선생도 처음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졸업하면서 그 당시 중학교죠. 이학부 이과로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수학도 잘했고 또 이과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오카야마 고등학교에 진학을 신청했는데 그때 정보가 좀 어두워가지고 색약자는 이학부에 갈수 없다는 규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합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고 방황하시다가 법학을 할까 집에서 법학을 또 권유하시다고 그러다가 경성경제전문대학교로 가서 이제 경제학 쪽으로 방향을 트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학 쪽에서 사회과학 경제학 쪽으로 옮긴 것도 두 번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특히 경제수학, 통계학, 경기순환론, 계량경제학 이런 것들을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시면서 소위 근대 수량, 수리 통계에 반영, 기초를 둔 근대 경제학을 굉장히 도입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지자들을 양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론 경제학에 굉장히 천착하신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벤더빌트 대학에 유학할 기회를 갖게 됐는데 그것도 사실 그 당시에 일본을 방문했다가 한국에 왔던 조세스크 로젠 교수가 학현 선생님 영상을 듣고 야 한번 만나보자. 그러고 오히려 불러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젊은 인재로구나. 그래서 가면서 당신을 벤더빌트의 장학생으로 초청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는데 선생님은 솔직히 뭐 별로 기대를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학현 선생을 포드 재단의 장학생, 전액 장학생으로 벤더빌트에 초청했다.
초청한다. 그래서 1963년에 이제 벤더빌트에 가십니다. 근데 물론 그 당시는 외환 사정이 어려울 때 그래서 가족도 동반할 수 없고 혼자서 가셨는데 거기서 굉장히 감명을 받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강좌를 들으면서 경제통계학, 고급 경제 이론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나 어렵고 사실은 선생님이 그 당시에 그걸 쫓아가느라고 선생님 표현에 하면 죽을둥살둥 했다고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학문에 천착하는 조세스크 로젠 교수의 학자적인 태도에 크게 감명을 받고 아, 나도 한국에 돌아가면 저런 교수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굳게 했는데 그 결심이 1년 만에 꿈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이 재직하던 서울상대에서 학교 선생님이 오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빨리 귀국해라. 또 게다가 사모님이 좀 몹시 표절하셔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빨리 와야 한다는 그런 전거를 받고 1년 만에 짐을 싸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 사족이지만 그때 만약에 벤더빌트에서 학현께서 4년 또는 5년 박사학위를 마치고 학문적인 풍토에 깊이 젖어서 왔으면은 아마 그 후에 또 선생님의 행로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시자마자 서울상대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실 때 교무과장을 하셨습니다. 그 교무과장을 이제 시킨 이유는 그 당시 학생운동이 굉장히 심할 때였는데 학생들하고 대화를 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그4.19때 교수 데모에 앞장섰던 선생님, 그다음에 그 서울상과대학 선배니까 말이 잘 통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교무과장으로 임명하고 근데 그 당시에 제일 그 문제는 뭐냐면은 서울상대의 교수진이 굉장히 어영교수 소위 또는 무능교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현께서는 교무과장으로 있으면서 교수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 사표를 내자. 그래서 한 20명의 교수가 전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15명 정도가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물갈이를 한 거죠. 나중에 이제 어떤 분은 이거를 변형윤 혁명이라고 불렀는데 하여튼 그걸 통해 가지고 서울상대가 제지부진하던 학교에서 아주 좋은 학교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다가 1970년도에는 젊은 나이에 43살에 학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젊은 나이에 하신 분도 있겠지만 43세 그러면은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학장을 하셨는데 선생님 표현에 하면은 겁나는 게 없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 그러는데 그때 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동창회장을 찾아가가지고 장학금 좀 달라. 그래서 장학금을 많이 얻어다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해주고 한 70여 명이 등록금을 댈수 있는 그런 장학금을 얻어왔습니다. 당시로 큰 돈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 상대 재직 중이던 강사, 전임 강사, 이 젊은 분들한테 야, 너희들 여기서 우물안개 구르고 공부하면 안 된다. 빨리 딴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와라. 그래서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등을 떠밀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규정 무시하고 끝까지 학교할 때까지 오면은 자리 보장해 줄 테니까 하고 와라. 그래서 보냈고 그다음에 경제연구소, 경영연구소가 이제 그 당시 설립이 돼가지고 경제 논지도 발표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그 상대의 학풍을 획기적으로 올려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러다가 그 75년도에 종합화가 되면서 상대가 사라지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큰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유신체제가 공고가 되면서 70년대 후반 신군부 체제에 돌아오면서 선생님은 아주 본격적으로 약자의 편에서 부정부패, 불의, 불평등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신 큰 스승으로 이제 바꾸셨습니다. 학문으로 보면 초반에 수리통계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수학, 고등수학, 통계학, 그다음에 계량경제학, 국내 계량경제학을 개척하신 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후에 계량경제학이 정착하는데 아주 선두적인 역할을 하셨고 계량경제 학회도 창립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계량경제학회 극동대회를 열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열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시고 또 그것이 발전해 가지고 사실은
25년도에 한국에서 세계 경영학대 월드 콩크레스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 변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초석을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서를 보면은 경제수학, 통계학, 후진국 경제론, 현대경제학, 경기순환연구, 한국경제론 등등을 70년대 중반까지 쓰셨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론경제학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님께서 이론경제학에 몰두하시고 또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던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3세계 경제발전, 한국경제의 진단과 반성, 반주류의 경제학, 근대 경제학, 현대 경제학 연구, 한국 경제 연구 등등을 하면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고 특히 그 반주류 경제학은 사실은 이제 그 선생님 책 제목이긴 한데 그 편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반주류라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든다는데 출판사 아마 여기서 오셨는지 모르겠 출판사에서 그렇게 쓰자 그래가지고 반주류의 경제학으로 했는데 인기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신독재나 신군부 독재가 되는 시기, 민주화 시기를 겪으면서 선생님이 이제 현실 비판적인 연구를 많이 하시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학 교수와 경제 현실,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 경제를 되새기며 이제 약간 철학적이고 회고적이고 또 자전적인 그런 이제 글들을 말년에는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면 학계 변형전집, 노화록, 학현 일지 등등의 책이 있고 또 오늘 아마 추모집을 받으셨을 거로 봅니다. 교육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상대 교수로 58년에 약간 28세에 서울상대 전임강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상대에서는 75년까지 그 다음에 서울대가 종합화가 되면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에서 1975년부터 80년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강제로 해임되면서 해직 교수가 되다가 85년도에 복직하셔가지고 84년입니다. 92년까지 정년을 맞이하시고 92년도에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굉장히 엄격하면서도 사실 학현 선생님 그러면 저희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경험했지만 굉장히 무섭구나, 엄하구나 그런 거를 정평이 났었는데 예를 들면 강의 시간에 선생님보다 늦게 들어오면 나가 그러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자상하고 아주 굉장히 그 제자들을 아끼는 스승이셨는데 특히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려고 바람막이 달고 애를 쓰셨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신영복 그 교수가 계셨는데 사실 사회에서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변 선생님은 끝까지 보호해주고 그래서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다 이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신군부의 강압으로 이제 해직 교수가 되셨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천민조 선생님이 그 밑에 있지만 4.19 때 4.25 교수 데모의 선두가 되셨습니다. 그거는 이승만 정권이 하야하는 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4.19 학생회의 때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이 총알에 맞는 피 흘리는 장면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그 교수 데모를 같이 조직하시고 선두에 서서 나가시군요. 젊은 나이에.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뭐 그때까지는 안 학원에서 상하탑에 머물면서 비판적인 글을 쓰면서 그리고 사회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고 본인이 직접 사회에 나가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80년대에 신군부 등장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서울상대가 아까 없었다고 했는데 서울대학교에 가서 그때 갑자기 서울대학교 교수협회의 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운동에 앞장서기 시작하면서 그 교수 학원 민주화 선언을 주도하셨고 그다음에 그 이어서 5.18 이후에 이제 한국 우리 민주화 시국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국 선언은 이 신군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거고. 말하자면 신문 보고 너희들 돌아가라 까지도 못했지만 뭐뭐 하지 말아라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이제 신군부의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해직을 당합니다. 강제로. 그래서 해직 교수가 되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행히 선생님이 평소에 쌓은 적덕이 많으셔가지고 도움을 주시겠다는 분이 많이 나타나고
선생님께서도 처음에는 실망하시다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개인 연구실, 학현 연구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서 공부하시고 또 오가는 사람들 만나시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제 뭐 공동 연구의 공간은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기가 지나서 복직이 되셨습니다. 복직되신 다음에 학현 연구실을 좀 더 이제 연구소답게 개편하셔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많은 제자들이 같이 와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하는 기간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92년도에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야, 이거 개인 연구실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좀 더 공적인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서울사회경주연구소를 만드셨고, 이사장에 취임하셔가지고 작고하시기 얼마 전까지 쭉 운영을 해오셨는데, 서울사회경주연구소는 사실 여러분 여기 다 관계 있으시겠지만 국책연구기관도 아니고 민간기업연구소도 아니고 순전히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연구소인데, 사실은 어떤 국책연구소나 민간연구소보다 훨씬 더 업적을 많이 내는 그런 연구소로 자리 잡았는데, 역시 학현 선생의 공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활동으로 가면은, 사실 마셜은 사회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을 맡았다고 하면은 왕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본인이 사실 노동자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죠. 캠브리지 있을 때 자기가 집을 짓고, 조그만 집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초빙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도 그 노동자 대표라든지 민간 사회운동의 대표들을 초빙해가지고 많이 배우고 듣고 또 강연할 기회도 마련해주고 이제 이렇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왕립노령극빈자위원회 그 증언, 또는 인디아 집회위원회, 이게 이제 모니터리 시오리죠. 그 다음에 왕립지방세위원회, 재정 등등 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고하는 거로 보면은 좀 특이하지만, 화이트 피니시라든지, 시빌리언슨 워, 그래가지고 그 당시 사실은 그 말년에 1차 대전이라든지 전쟁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 한 게 있습니다. 박현 선생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4.19 교수 시위에 선봉에 서셨다가, 그것이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1980년도에 4월에 재경호수 361명 학원 민주화 선언을 같이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5월 달에는 제식인 134인 시국선언을 주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신군부의 심기를 건드린 일이 돼가지고 해직당하셨죠. 복직하신다면은, 이제 선생님이 그 해직당하셨을 때 특히 그 마셜하고도 비교되는 게 하나 있는데, 마셜이 사실은 그 캠브리지 경제학부의 행정 업무 강의하면서 하느라고 도대체 글을 쓸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글을 쓸까 하다가, 마셜이 그 한 이노베이션이 뭐냐면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무조건 눈 딱 감고 캠브리지를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알프스 산속으로 갑니다. 산속에서 소위 이제 제식 표현하면 하안거를 갔습니다. 그 뭐냐면 고산 트레일을 트레킹하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겨가면서 깊이 생각하고 가져간 책도 읽고 그러면서 굉장히 또 동시에 몸도 굉장히 건강해서 돌아옵니다. 그런 생활을 평생 했습니다. 거의 죽을 때까지. 그런데 학교 선생님도 해직 교수일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실만 있지 말고 좀 같이 다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낚시를 권유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낚시해보니까 도저히 짐이 안 맞고 눈이 빠질 것 같아서 안 되겠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산악회 등산하자. 그런데 선생님이 사실은 등산하는 사람 들고 저는 미쳤나? 뭐 때문에 땀 흘리고 산에 가나? 이렇게 처음엔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억지로 쫓아가서 해보니까는 이거 재밌다. 그러면서 이제 등산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건강해지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학교님께서 좀 장수, 비교적 장수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같이 토론도 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사회적인 디멘드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선생님을 모셔가려고 그러는 게 많았는데, 물론 본인은 신조가 나는 평생 공직은 안 하겠다, 학교에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거부를 못했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한겨레신문 창간하면서 고문,
그다음에 나중에 이사까지 하셨고, 그다음에 경실련 공동대표로 취임하셨고, 경실련이 만들어질 때, 그다음에 제2건국의 공동대표 위원장, 그건 일종의 공식이죠. 그런데 근지 제자들이 이다 제자들이 뭐 떠밀려가지고 본인이 꼭 하고 싶어서 하신 건 아닌데, 본인 표현에 빌리자면. 근데 일단 하시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잘 하려고 노력하셨는데, 뭐 약간 또 본인은 실망하셨다는 그런 글도 쓰시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운동 중에서 선생님이 끝까지 말년까지 계속 아주 애정을 갖고 하신 게 거기 있는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이사장을 하신 겁니다. 그는 이제 처음에는 남한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탄을 나눠주다가 그다음에 북한 동포에까지 연탄을 나눠주는 사업으로 확대되는데, 그거를 해서 선생님이 북한도 많이 가시고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연탄 받았을 때 정말 고마워하는 걸 보고서 이게 조금이라도 당장은 안 되겠지만 통일의 밑거름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마감상격으로 훑었는데, 아마 그 자세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병천 교수 글에 굉장히 정리가 잘돼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잠깐 여러분 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견이 가장 흠모한 학자가 마술이다. 다케니 쓴 논문, 기고문, 저서, 그리고 회고록 등에 그러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 무엇이 스미스, 밀, 리카도, 멜소스 같은 경제학자를 제쳐두고 마술을 표상으로 삼기에 만든 것일까? 제 생각에는 좁게는 서울 상대를 개혁하고 넓게는 한국의 경제학을 혁명적으로 재건하겠다는 소명의식이 케임브리지 경제학부 창설을 주도하여 케임브리지 경제학파의 창시자가 된 경제학자로서의 마술에게 강한 동지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또 인간을 중심에 둔 경제학 연구, 즉 어려운 이웃을 포함한, 특히 어려운 이웃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이가 사람답게 살아갈 물질적 토대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 학자나 그것을 확보하는 일에 종사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마술에게서 학자로서 그 걸어야 할 길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학교는 뒤에 있을 때마다 마셜이 얘기한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본인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재상이면서 또 본인이 양성하려는 후학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 마술이 지향한 이상형 인재는 머리도 가슴도 모두 차가운 인재나, 머리도 차갑지만 가슴도 차가운, 그건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또는 머리도 가슴도 모두 뜨거운 인재, 가슴이 뜨거운 건 좋은데 머리까지 뜨거워가지고 그냥 헛발질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은 차갑다, 그건 또더 나쁘죠. 그런 인재가 아니라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지닌 인재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금 예술은 그럼도 혹시 하면서 광분한 사람은 뜨겁다, 광분한다. 이건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너무 뜨거워서, 근데 가슴은 차갑다.
그러면 혹시 문화혁명 할 때거나 인민재판 또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또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그다음에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 트럼프 같은 사람은 냉정하게 하지만 냉혹한 사람이 아닐까 또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해 봅니다. 돈키호테는 약간 들떠 있는데 머리가 들떠 있고 냉정심은 잃었죠. 근데 가슴은 좀 따뜻하다. 근데 돈키호테가 진짜 구는 거죠. 그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많은 분들이 첫사랑 또는 미칠 듯한 사랑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약 들떠 있으면서 마음이 뜨겁다. 불불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첫사랑에 가까운 것 같고 머리가 그냥 흥분해서 광분하는데 마음까지 뜨겁다 그러면은 상대방을 죽일 정도로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재미있으라고 따라봤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디 속한다고 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병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천입니다. 하켄 선생의 경제학은 이름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입구에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의 경제학이다. 인간 존중 또는 인간 중심의 경제학이다. 또는 흔히 뭐 경제학 그 범주로 따지면 분배의 경제학이다. 또 약자를 위한 경제학이다. 이런저런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하켄 경제학은 이름이 부자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또 저쪽 사람들은 하켄 선생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대만 일삼는 경제학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름이 아주 이름 하나 더 보태줘서 아주 좋다 이런 생각하는데 약간 그 약간이라기보다 어쨌든 어떻게 하면은 좀 이걸 저 죽이는 방향으로 갈까? 이렇게 그 여기에 머리를 많이 쓰는 분들이 계신다 이런 양입니다. 학견 경제학은 한국의 뿌리 내린 인간 존중의 경제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따라서 한국 경제론, 학견의 한국 경제론은 이 경제학의 본령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연 전집 1권에서 보면은, 그 경제사상과 철학. 그 학연 선생님은 어디에도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어디에도 통용되는 논리를 추구하는 이런 그 차원이 있습니다. 차원이 있으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타고 있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타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의 그 맥락 속에서, 이 경제가 돌아가는지, 그 속에서 어떤 대안을 찾아가야 할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밀고 가신 그런 밀고 가는 경제이다. 저는 그걸 생각하고, 여기서 그 제도, 어떤 제도를 말할 때그 제도가 어떤 제도, 이거 미국에는 먹는데, 한국에는 안 먹힐 수가 있고 미국에 잘 먹히는데 잘못 가져오면 귤이 탱자가 된다. 이 지점이 뭐 중요하다. 한국 학회는 한국 경제론을 볼때그 지점이 뭐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자본이든 뭐 시장이든 이 모든 것이 보편의 논리와 함께
다양성의 세계를 갖는다라는 다양성의 세계가 제도적, 정책적, 대안적 다양성의 세계가 열린다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한국정조론의 바탕에 깔린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제가 한국, 하긴 한국경제론을 읽는 기본 생각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긴 한국경제론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기라성 같은 선배 동학들이 계시고 또 아주 팔팔한 이 후배님들도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뭐 어쩌다 보니까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분량은 좀 되는데 추모심 표지입니다. 세세한 이야기는 못 드리고요. 좀 대략적인 그런 개요를 추려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한 20분 정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그냥 주말 간단하게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학연 선생께서 하늘로 떠나시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셔가지고 후배들이 게으러서 공부하지 않을까 봐 굉장히 많은 걸 남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그 길을 찾기가 어려워요. 한국경제론의 그 모든 대가들이 남겨놓은 그 스미스, 마샬, 케인즈, 마르크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자체가 하나의 문제다. 학연경제학, 학연 한국경제론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자체가 하나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제 나름대로 가닥을 조금 잡아서 이 가닥을 안 잡을 수가 없어요. 가닥을 좁는 장식으로 그 주변이 좀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대폭 줄여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학연 선생님의 약간 또 신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걸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야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냐 약간 우려도 되는데 어쨌든 뭐 제 이야기는 오늘만 날이 아니고 학연 선생님 그 두루두루 앞으로 이야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에 서두 말문을 하면 여는 것이 불가하다. 오늘은 제가 단행본 집에 글을 하나 또 실은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한국경제론은 세계의 분야로 이거 머리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뭐 다섯 개 주제, 여섯 개 주제 늘어났다가 야 이래갖고는 죽도 갈 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세계 분야로 딱 줄여서 다른 분들이 혹시 읽으면 약간 도움이 될 수 있게 이게 또 새겨져서 늘릴 수 있습니다. 세계 분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각 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는 시기적으로도 약간 구분이 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시기를 조금 넘나들게 조금 생각을 해봤다. 세계의 그 분야라고 하는 것이 한국 경제 발전의 평가 기원이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가 학연 선생님이 주제로 글을 또 쓰신 게 있어요. 모델 이런 말 안 좋아하시는데 제목을 그렇게 쓰셔가지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로 이제 80년대부터 하시는 분배경제. 분배경제라는 게 우리 그 강창경 이사장님 표현을 빌리면 도덕과학의 범주. 학연 선생님께서 실전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을 도덕과학의 범주로 끌어올리셨다. 이렇게 발간사의 머리에 써서 참 멋들어지 맞습니다. 도덕과학으로서의 분배정의론이 그것만 가지고 가서는 이게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래서 생산의 체계, 물질적 토대하고 연결돼야 현실의 구현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학연 선생님은 뭐 구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연 스스로 한 구조론자다. 이 책도 있었습니다. 한 구조론자의 편이다. 그 구조론이라는 말씀하세요. 완전히 학연 선생의 오리지널은 아니고 족보가 있어요. 족보인데 어쨌든 한국에서 구조론 뭐 이거 뭐 생산구조, 산업구조에서 쫙 구조 그 구조의 그 을개가 하나의 한 나라에 있는 이제 경제 전체를 틀어줍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이 특히 하기 선생님이 많이 하신 게 산업구조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집이 제 5권이 산업구조만 가지고 그냥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 구조론만 독자적으로 책다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실력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다루기가 너무 펼친다 해서 분배 정의와 산업구조 이렇게 묶어서 한 챕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 가장 많이 알려진 특히 87년 민주화 이행 이후에 또 경제민주화를 가장 이제 많이 들어가셨고 그리고 이제 경실련 대표하시면서 경제정행 그 두 개를 이렇게 막 섞으면서 연구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시민운동에 헌신하셨다고 볼 수 있고 그때 이제 발언이 많이 있으시죠. 이게 굉장히 풍부한 한 덩어리가 된다. 세 가지를 제가 뭐 제가 2009년에 학연성 선생님의 새롭게 읽을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한 걸 써서 있는데 그때는 전집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전집을 우리가 읽는 수가 있는 그 전집 이번에 거의 다시 한번 통독했다 볼 수 있는데 막 거기서 대신 추려가지고 나름 뭐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보시고 제가 간단간단해 시간이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 이제 1번 그 제1주제 한국경제발전의 평가 교훈의 24페이지인데 뭐 학연성장은 성장 제1주의와 대책의 서다 이게 뭐 학연을 짚어주는 가장 중요한 말이다. 성장 제1주의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게 정책이자 이데올로기이자 시스템이자 권력이자 그리고 하나의 가치 그 인간성에 뿌리내린 성장형 인간으로서 그죠. 그런 일단 멘탈리티 성장 멘탈리티 심성 이렇게 다 덩어리 전체거든요. 덩어리 전체를 와 실험을 하신 것이다. 전체를 읽으면 그게 다 이렇게 걸쳐 있다고 보는데 이제 지금 1번 이 주제에서는 제가 10페이지 그 하단에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요약을 정리를 해놓은 게 그걸 보시면 어떤 지점에서 성장 제일주의를 문제 삼고 있는지 이게 쭉 나와 있고 제가 조금 하나 뭐 좀 강조점을 하고 있는데 26페이지 보시면은 학연 선생이 권력이라고 하는 제도주의 정치 경제학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 이 권력이라는 것을 늘 가지고 있으시다 이 개념을 한국 경제의 그 전개와 전환의 과정을 이 권력의 구도가 이 정치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제 권력인데 이것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정의 가치, 성장과 안정의 가치를 늘 대비시키면서 제가 이 제1주제 분야에서 하나 좀 생각을 했던 게 학연성 선생이 개발주의와 접점을 가지면서 갈라섰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개발계획의 수정론자라는 말씀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박정희식 정책 그 개발주의와 접점이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박정희식 개발주의라는 것은 시장 그 중심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주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학연 선생이 접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국가라는 게 이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잘못 오만하거나 권력 축적 자체에 몰두하거나 하면 대단히 위험하다 이 말이죠. 이 국가 능력이라는 게 이게 아주 머리 아픈 동료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잘 알고 계셨고 이 부분에서 특히 중화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롭게 비판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개발주의의 접점을 가진 것이 첫 번째 그다음에 경제 개발 계획 문제. 두 번째는
재벌 체제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경 선생님이 상당히 중요한 발언하고 계신데, 이 재벌 체제라는 게 뭐 한국 그 경제 견인차인데 그것이 그 굉장히 이중적이다. 저도 뭐 이 부분에서는 글을 상당히 쓴 편인데, 한국 경제 역사에서 다른 나라 선진국들이 거쳤던 재벌개혁의 경험이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컨대 미국 같으면 뉴딜적 경험 있고, 스웨덴적 같으면 렌 마이너드 마이더너 모델이라는 게 있고, 일본 같으면 전후 미국 점령하에서 재벌 해체의 경험이 있고, 그 위에서 이 대기업 집단과 경제 덩어리 전체가 재탄생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학자들은 늘 그 경험을 중거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 중거 모델이, 역사적 중거 모델이 있다. 한국에 그 모델이, 그 경험이 있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저는 한국엔 그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학연 선생이 재벌 체제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생각의 변화도 조금씩 보이고 있으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재벌의 책임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고 계십니다. 배부적 윤리, 슈페타적 윤리, 그걸 넘어서는 사회적 책임성의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면서, 그렇다고 재벌을 그냥 뭐 이건 너무 그냥 부정적만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하시고 굉장히 그 양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그다음에 이제 31페이지 세 번째, 개발주의와 접점을 가지면서 갈라지는 이 부분이 수출 증진과 개방 경제 이익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3세계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경제적 민족주의자들이 주로 수입 대체 일변도로 많이 나가서 거기서 이제 많이 비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도 그래서 한국의 전통 진보 경제의 그 내용을 여러분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학연 선생은 어떻게 보면 매우 흥미롭게도 수출 정진을 대단히 옹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출 정진을 옹호하고 수출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그냥 뭐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는 있으나, 저는 그게 그렇지가 않고 대단히 중요한 생각이다. 그래서 수입 대체와 수출 정진이 어떻게 같이 연결되면서 그것이 진화해 나가고 있는지, 이 정책의 체계와 경제 구조가, 그 생각을 학연 선생님이 갖고 계셨던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뭐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개방경제 이익과 관련해서 우리 정일용 선배 교수께서 또 기술 도입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하긴 논문 쓰셨는데, 학연 선생의 그 전집 5권 산업구조 부분에 보면은, 제가 유심히 읽었는데 포항제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글이 있습니다. 포항제철의 기술 도입과 기술 축적 과정에 대해서 단독 논문을 쓰고 있는, 저는 참으로 그 흥미있게 읽은 글인데요. 1980년에 쓰신 겁니다. 중화공업화가 다 망한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서 그 80년에 쓰신 글이,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야기면, 수출 정제뿐만 아니라 그 선진 기술의 도입과 도착화 문제가 후발국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한국이 그걸 하다라는 것을 학연 선생이 그걸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쓰셨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요,
제가 그 간단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요컨대 학계이 가리시는 바는 전략적 개방경제의 이익을 확보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국민경제의 자율성을 높이고 내포적 분업체계를 발전시키며 민중계층의 성장성과가 결합되는 방식.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그 높은 길이라고 말하는데 이 높은 길이 발전 방식이 가능했냐. 그렇게 이제 학계성이 가르치는 바가 그런 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하는데 33페이지 쓰고 있는 게 이거는 뭐 학연성장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른 건데 80년대 중엽의 그 삼조 호황과 거기에 따른 한국 경제의 변화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학연 선생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을 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고 이 해석은 이후에 특히 우리가 두 가지 새로운 경험을 갖게 되는데 일본의 경제 보복이죠. 한일 갈등 속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중국 특수 효과를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학현 선생이 보신 그런 생각과 견해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성찰적 화두를 던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스러운데요.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요. 제가 시간을 얼마나 썼나요? 10분 정도 더 쓸까요? 한 10분 정도 하면 뭐 앞에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분배 정의 경제학과 산업구조 경제학 이 부분은 이제 80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로 신군부 독재 하에서의 경제구조 전환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 뭐 앞서 우리 이주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학연성 시장에 이제 남산에 끌려가가지고 지하에서 고초를 받으시죠. 그래서 거기서 강제해직을 당하시게 되는데 4년 정도 해직. 그 과정 어쨌든 이 과정이라는 것은 전두환 정부 하에서 굉장히 격렬한 안정화와 구조조정정책 흔히 연구사적으로 성장지향구조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격렬하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사실은 박정희 체제의 그 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체제의 위기와 전두환 정권의 구조조정과의 관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경제의 지원이 있죠. 왜 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학연 선생이 분배 정의론이라는 것이 출연을 하고 그 핵심이라는 것은 제가 1, 2, 3, 4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미르달과 존 롤스의 결합 미르달과 존 롤스를 개발하는 평등과 공정을 결합하는 그런 이거는 저 롤스보다 따라서 굉장히 더 훨씬 평등주의적 지향을 갖는데 그런 걸 내놓으시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제조업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구조의 그 논리상 한국에서 한국이라는 게 사실은 이거는 뭐 영미형이 아니라 일본이나 서독이나 또는 나중에 북구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제조 강국의 경험을 늘 생각하고 이 발언을 제조업의 조로 현상을 비판합니다. 서비스의 아주 저차적 서비스와 그걸 비판하면서 한국에서 산업구조 선진화의 논리를 분배 정의론과 함께 이렇게 그 이전에 이제 쭉 하셨는데 하셨다. 시간상 그 정도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페이지로 가시죠. 경제민주화 경제적인데 경제민주화가 이제 87년에서 시대 화두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박현 선생이 그 화두를 이제 받아서 새로운 연구를
의진했던 연구를 이제 레벨업 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뜯어봤는데 적어도 세 개의 연구, 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의 세 가지 덩어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민주화 이행 국면과 그 다음에 60, 50 말기에 그 여기는 뭐 학현도 우리 공동연구가 또 대단히 중요하게 또 바탕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민주화 이행기에서 경제민주화 연구는 80년 헌법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헌법으로 명문화되기 때문에 헌법 가치로 부상을 됐고, 근데 그게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경제 자유화가 제1조 119조였어. 그래서 그런 기반에서 제야에 상당히 중요한 연구가 진행이 됐고,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그 의미 있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길게 제가 쓰고 있고, 기본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개요의 내용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공항의 추락 시기 41년에 두 개 연구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그 매우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로 일본의 전후개혁의 경험을 매우 중시하고 계신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럽적 참여주의, 그 노동의 참여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것과 더하기 뉴딜적 분권주의, 경제력 집중 자체를 통제, 억제하는, 뉴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결합하는, 그것을 통합한 것이 학교 민주화론의 특별한 색깔이다. 제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페이지 보시면 경제적 시민운동. 이때 이제 중요한 게 경신정 공동대표가 되셨으니까, 이때 막 토지 공개념이죠. 토지 공개념, 금융 실명제가 기본 거. 화두가 됐던 그런 식인데, 특히 토지 공개념 부분에서 경실령이 대단히 중요한 활동을 했고, 강철규 이사장께서도 그게 많이 관여를 하셨고, 또 두 분이 또 대담하신 것이 또 전집에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 인용문, 그리고 44페이지 인용문은 제가 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그 인용문 중에 속한다 해서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 자율화와 개방화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김영삼 정부가 표류하고 있는 그것을 짚어서 특히 말씀을 하시고, 외환위기로 가는 그 길목에서 성장이 짚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주막 간상적으로 말씀드린 셈이 되고요. 43페이지, 5페이지에 제가 학현 선생의 만년 학현의 발언 세 가지를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까지 말씀드린 게 대개 97년 이전으로 끊었기 때문에 만년 학현의 발언 세 가지. 첫 번째가 서울대학교에서 있었던 경제민주화 심포지엄에서 발표하신 것입니다. 이건 제가 그때 참석했기 때문에 육성으로도 선생을 뵙고 또 나가실 때 제가 부축도 해드렸는데, 그때의 발언이 있습니다. 2016년이니까 굉장히 안년의 생각으로는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대형 학술이었는데, 대한민국 학술은 주최
그 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기조강연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행사였고, 그 기조 그 연설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뭐,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포괄적 성장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지속 가능한 성장, 이 두 가지가 특별히 주목되고, 파견성장은 포용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포괄적, 인클루시브 하지만, 인클루시브, 포용적은 좀 너무, 온정주의자라고 보셨는지, 포괄적이라는 표현, 포괄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말씀은, 2011년 학술대에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드릴 것은, 46페이지 하단 부분인데요. 맨 하단 부분인데, 미국식 시장 경제가 아니고, 북구 내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걔들이 잘한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이 정책의, 정부 정책의 기조도 미국식 시장 경제의 턴으로 갔기 때문에, 딱 그대로 간 것도 아니지만, 이때 북구 4개국이 분배도 잘하고 성장과 분배, 복지를 다 잘 풀어가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 강국으로서 이것을 토대가 되고 있다. 이런 바람. 그리고 제조업 고용이 대단히 비율이 높다. 이게 사실은 일관된 생각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제가 요약한 학생의 메시지라는 부분을 읽고 제 말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한평생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한 선생은 성장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고 설파했다. 성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경제로 나아갈 뿐더러 환경을 살리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길 인간과 지구를 함께 살리는 길로 하인다 역설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시급함을 촉구했다. 불평등과 불의를 타파해서 인간을 존중하며 생태 친화적인 공존의 경제, 즉 사회 생태적 지속 가능 경제 또는 거주가는 경제의 희망길로 가져가는 것이 학천이 남긴 메시지다. 그럼 여기서 학천 경제학의 진술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맺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그 역주행을 대단한 전방위제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자유시장을 헛돌아가는 자유시장 깃발 아래서 박현 선생의 메시지가 매우 소중하고 과학들이 다 제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 교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